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뮤는 토끼입니다, 토끼. 토끼는 움직이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에 걸리면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왜? 여기 움직였다, 저기 움직였다 하다 보니 자기 거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에 제가 집을 살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오면 안 돼.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저도 여름 이제 신묘운이 왔었는데, 신묘대운에 제가 군인 치고는 제가 직업상 군인이었는데 약 20년간 움직이질 않았어요. 20년을. 20년을 군인치고 한 곳에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묘대운에 이사를 13번 했어요. 예, 이 신묘대운을 그렇게 이만큼 거처가 불분명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신묘대운 끝나고 이제 임진대운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보통 군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끝나고 나니까 이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서울에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묘대운에 이렇게 이동이 많더라. 그래서 이 토끼는 거처가 불분명하고 이동이 많다. 이런 운에 절대 자기 집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운 보는 법도 이런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자, 항상 제가 지지는 시간, 공간, 방향, 직업적 특성. 이렇게 늘 나눠서 공부를 하라고 하셨죠? 했죠? 예. 여기는 갑목이 을목으로 변하는 시기예요. 을목으로. 갑목의 직진하는 성격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오르려는 속성보다는 옆으로 퍼지려는 그런 속성이 대지는 때예요. 예. 자, 시간으로 보면은 05시부터 07시예요. 아,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아,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시간 07시에서, 05시에서 07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무엇을 하느냐? 이때 출근을 하기 위해서 꾸미고, 단장하고, 분주해진다. 우리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데, 이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막 밥도 하고, 자기 화장도 하고, 꾸미고, 아이들도 뒷바라지하고,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바쁘죠? 그래서 이 시간을 내우지 말고, 왜 토끼묘에 05시와 07시가 배속되어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딱이 묘자를 보면서, 아, 이 시간이구나. 그러면 이 시간에 이 토끼가 빠르게 움직인다. 그럼 인간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씻고, 화장하고, 꾸미고. 이것은 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어나서 오늘 뭘 할까 고민하는 단계라면 이것은 직접 실행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이 시간을 보면서 그런 감각을 바로 익히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중에 발달되냐면, 자, 이 대운에 봐자. 제가 이 대운을 지났습니다. 사주도 안 보고, 야, 너는 엄청 바쁘게 여기저기 뭔가를 움직이고 뭔가 해보려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왔다 갔다 했겠구나. 그럼 맞아요. 그런데 이게 금이 왔어. 한 것이 좌절이 됐겠구나. 왜? 금은 하강 운동을 하죠. 목은 상승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아, 네가 무엇을 했든지 그때는 이룬 게 없었어. 그럼 정확한 겁니다. 신묘 대운이나 신묘 운인을 거쳐간 사람들은 그 10년 동안 무엇을 했든지 결과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은 뭐냐? 정동쪽입니다. 우리가,
4시부터 해가 쭉 떠오르기 시작해가지고 2시에 아 태양이 뜨는구나 인식을 합니다. 그럼 묘시에 드디어 해가 빡 떴습니다. 아무리 겨울이라도 묘시면 해가 뜨게끔 돼 있어요. 정 동쪽에 해가 떠오르는구나. 우리 그 강릉 앞바다 가면 정동진이라고 있죠. 여기가 해가 가장 먼저 정상에 떠오르는 그런 곳이라고 해서 정동진이라고 합니다. 동쪽. 그래서 이런 운에 걸리면은 이 사람은 서쪽의 움직임보다는 동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남쪽으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내내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춘천이나 뭐 광주 이런 서쪽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인대운에 열쳐서 움직이다가 묘대운 되니까 대구, 대전 이렇게 방향의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운에 이제 내담자가 질문을 옵니다. 아, 제가 어느 쪽에 가면 좋겠습니다. 좋고 말고 떠나서 너는 동쪽으로 갈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흉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흉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묘가 갖춰지면은, 여러분 이제 고급 스킬인데, 신묘가 된다? 너는 동쪽으로 갔는데, 가서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야. 동쪽으로 갔는데 오면 금이 있어요. 가보니까. 너는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야. 제가 사실 이때 가가지고 정말 힘이 많이 들었어요. 이때. 네. 여러분들 해보세요. 다 그대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동쪽이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밝아오는 거죠? 네. 꿈과 희망을 펼치는 곳이에요. 꿈과 희망을 펼치는 곳.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밝은 곳에서 하지 어두운 곳에는 음침하고 치밀하고 내면적이고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이쪽에서는 남들이 다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아까 꿈이고 이런 쪽이 맞는 거예요. 자, 이런 동쪽의 공간에서 방향은 아까 말한 동쪽. 동쪽 방향. 그러면 이게 뭐냐?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려는 준비. 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직업적 특성은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여기서 나왔잖아요. 계획이요, 계획. 기획은 없는 데서 있는 게 기획이고, 계획은 기획 단계를 넘어서 이미 세워진 비전 위에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계획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술. 이런 거 단장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미미용. 패션. 디자인.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교육. 그 다음에 요즘에 뜨는 것은 이제 그 네일 아트 이런 거. 그래서 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 묘는 목을 을목으로 바꾸는 거다. 을목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토끼의 성분을 갖고 있다. 아, 이렇게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사주에서 글자를 찾는 방법은 이렇게 있어요. 실자인데 청간에 있고 그대로 합니다. 밖에 그대로 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꾸 이 글을 아까는 내가 이 술이 지근을 쓰면 내 마음이 흡족하게 뛰어넘었어.